오랜만에 이길로 와본다. 저기 한 명 있네. 한조가 있네요. 오, 한조 왜 이리 잘 써? 오, 한조 살아 나가는 거 봐. 오, 극혐. 내가 한조도 못 맞췄다. 한조 있는 거 봐야 돼. 못 잡고 그래, 민정아. 바로 앞에 있는 걸. 어, 뭐야? 뭐예요? 헤드 맞은 건가? 오, 그렇네? 아 맞다, 이제 아 바뀌었죠 배치. 아 이제 그랜드마스터 사람들이 막 귀여워하고 그러니까 못하게 바꿨죠. 배치에서 이득 보는 사람들 많아져서 너무. 근데 뒤에 있다. 한조를 잡고 가야 되는데? 한조 앞에 있어. 한조 뒤에 있어. 떨었어요. 벌써부터 멘탈이 더 쉬우면 어떡합니까? 전령 중입니다. 너거 소방 차전 볼라. 한조 저거 자르고 들어가면 될 수 있다. 한조 좀 하는 거 같아. 한조 처음 하는 애 아니야. 한조 게임 처음 하는 애 아니야. 한조 자리 잡는 거 보면. 절대 처음 하는 애 아니야. 빼박 볼게. 한조 뒤에 있어요 지금. 봐봐, 한조 쏘는 것도 잘 쏘던데. 아 죽는다. 아 한조 짜증나게 하는데 이거. 일단은 A는 그래도 꽤 빠른 시간이 밀었고, 상대가 일단은 3대1 2탱. 디바 좀 없었으면 좋겠다. 아 디바 너무 짜증나. 내 평타를 아예 먹어버려가지고. 라인하르트면 괜찮은데. 어, 얘 왜 이렇게 잘 싸? 뭐 쏘기만 하면 다 헤드 맞지? 뭐지? 오 잘 싸. 주어슈기 비는 한 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. 거점 비는 혼자서 절대 못 들어요 여기. 그러니까 혼자서 뚫으려면 막 그 캐리할 수 있는 궁극기 하나로 캐리할 수 있는 애들 막 겐지라든지 막 이런 애들이면 혼자서 가능한데, 정글에스로는 일단은 한두 명 자르는 게 다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될까? 한조를 먼저 잘라야 될 것 같아. 저쪽 메인 딜러 지금 한조거든요. 근데 저기 있죠. 아 근데 맥크리가 저기 있으면 맥크리 잘 써 잘 써. 우리 팀 노일러거든요. 4딜러 노일러. 저기 힐킥 계속 먹으면서 다녀요. 지금이 뚫는 타이밍인데 내 피가 없어 못 가겠고. 거점은 내가 차지합니다. 아 너프는 못 피하는데? 한 칸은 먹었어요. 한 칸 먹었어. 한 칸 먹었어. 수비에서 마이크 켜져 있어도 상관없는 게 아무도 듣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수비에서는 내가 그래도 최소한 B 완막까지는 내가 그걸 해줄 수 있거든요. A 완막은 내가 전담 못하겠어.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.
오, 맥 잡았다. 한 줄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라인 앞에 거슬리는 탱커부터 자르고 맥클이 없으니까 지금 들어가야지. 나오지 마, 너. 어, 먹었다. 오, 라인 잘 밀고 애들 잘 잡았는데? 왜 욕했어? 뭐 밀었으면 됐지. 이렇게 하고 게임하시면 됩니다. 컨트롤 시프트 C 하면 채팅창이 사라지거든요. 이렇게 하면 아예 채팅창이 사라져요. 이렇게도 되고 하이드 챗 쳐도 되는데 뭐 컨트롤 시프트 C가 더 빠르죠. 이렇게 하고 게임하시면 돼요. 채팅 이렇게 꺼놓고 팀보이스 나간 상태로 게임하시면 됩니다. 멘탈 안 터지고 싶으시면. 물론 그러면 팀원들과의 소통 자체는 아예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를 하셔야 되고요. 근데 소통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팀원 처음 하다가 처음 딱 하자마자 채팅 질이 더럽다 그냥 끄시면 돼요. 컨트롤 시프트 C 누르시면 돼요. 만일에 계속 하다가 나름 괜찮은 팀이다 싶으면 그냥 켜놓고 하시면 되고요. 중크랩 뺏기면 딴 거 해야죠. 어쩔 수 없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. 상대 한조가 꽤 하기 때문에 한조 위주로 견제를 하겠습니다. 저는 열로 나올라나? 여기서 쏘고 빼면 잘 못 잡아요 애들이. 시메타라도 여기서 우클릭 한번 날리고 가거든요 보통. 시메타라 하면 아 열로 안 나온다. 아까 그 오른쪽으로 나오네요. 아까 그쪽에서 소리 많이 들렸어. 정크 있는 거 아니까 애들 우측으로 나온 거예요. 오 디바 로우 빠졌어. 보호 그랩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리퍼가 쫄렸네. 보호 한번 날려주시고 파라 고정 딜. 근데 우리 디바 라인 둘 다 있어가지고 아 이거 들어온다 이제.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공벽 보가진 라인. 괜찮아 시간 버텼어. 애들이 알아서 할 거야. 나머지 두 명은 잡겠죠? 두 명인데? 아 루슈 솔저구나. 못 잡겠다. 비 막아야겠네요. 여기서 완막하면 돼요. 6분? 어디로 오니? 2층 메인? 2층 맥크리? 2층 오! 성광 맞으면 죽어요! 아이. 괜찮아 나이스
여기다 죽어. 죽지망. 하라가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여기다가 더 박아놓으시고 왼쪽 위주로 견제할게. 정면으로 안 오니까. 아 나 메이! 저 턱 걸린다, 턱 걸린다, 턱 걸린다. 떳! 비트에 왜 몸을 맡겨? 우후, 우후. 아 근데 맥 쏘기는 잘해요. 저쪽 승은님 저 사람 쏘기는 잘하네. 어 메이 에임은 괜찮아. 웬만한 마스터급 맥크리 에임은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가 문제네. 나머지가 문제야. 쏘기는 잘해. 웬만한 마스터급 맥크리 한 저 정도 쏘거든요. 정면이다. 오호. 오. 어, 나 궁 안 쳐도 되겠는데? 궁 안 쳐도 맞겠어. 맥크리야, 저거 표적치, 표적치, 표적치. 그 뭐라고 했었죠? 그 날아가는 거 쏘는 거, 그 클레이 사격. 시부드로 날려주고 맥크리가 뻥 하면 클레이 사격 있잖아. 클레이 사격. 왜 이렇게 못 맞추? 오 리퍼 복수해줄게. 오 비트 꼴 뻘비트 뻘비트. 오 루슈 루슈 너무 아파. 루슈 너무 아파. 아 그래 치료받을게. 힐킬 안 먹을게. 루슈 근처에 있어. 어? 자포? 엥? 메이. 어어어어어어어 얼어버려. 아 저거는 평타 판정 너무 된 거 아니야? 얘 스킬 없다 이거. 중요한 건 나도 스킬이 없다는 거. 그래서 이렇게 두 방 맞춰야 잡을 수 있어. 맥크리 잡았고 이런 못 들어오지. 우리 리퍼 있거든. 리퍼 뭐야 봐라. 트레이스 4초 전이면 딱 거기지. 안녕? 여기 맥크리 있다. 근데 루슈 잡을 거지롱. 트레이스 역행 빠졌고 하라 스기양? 어디서 쓴 거지? 정면에서 쓴 거 같은데. 저기 있니? 30초 사냥꾼이 은밀. 어 뭐야 리퍼 왜 루시한테 줘. 오 너무 잘 쏘는 거 아니야? 쟤 맥크리 하나는 진짜 잘 쏘는 거 같아. 2층으로 오니까 2층 막을게요.
메크리야 성광 던지지 마. 똥주 뿌신서. 어우 너무 나쁜 거 디바. 근데 뭐 막았어요? 막았지. 수고형. 막았어. 아직도 지지지 쓰는 애들 있구나. 어 근데 상대 맥크리 잘 써요. 아 마지막이다. 아 여기서 메이를 잡아줬어야지. 그래야 내가 안 죽. 얘보다 아까 제가 더 잘 써요. 얘 상대팀에 있었던 맥크리가 더 잘 써요. 얘보다. 이렇게 되면 2승이죠? 2승 1무? 이제 네 번째 판. 2승 1무. 띵띵띵띵. 오케이 좋았어. 아 남은 7판.